미국의 7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고 시장에서도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촉각이 곤두세워져 있었는데요. 일단은 시장의 예상을 하회하는 수치에 CPI가 나왔고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것인가라는 기대감 여기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상도 속도가 더디거나 폭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CP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뉴스도 보셨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은 뭐 CPI가 지난달에 9.1을 봤기 때문에 네. 이제 9.1 나왔을 때 와 물가가 저렇게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했었습니다만 그때를 기억해 보면 오히려 시장이 밑꼬리를 잡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9.1에도 이제는 시장이 빠지지 않는 네. 좀 어떻게 보면은 확실히 피크아웃에 대한 어떤 그런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수치가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지난달에 네. 그리고 일단 지난달에 이미 백악관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죠. 이제 어떻게 보면 물가가 반영된 것이 아니다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좀 여러 가지 설왕설래를 했었는데 이번 달에는 상당히 조용했죠. 그 얘기인즉슨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예상치가 8.7이었는데 네. 아마 예상치만큼 나왔어도 제가 볼 때 시장은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좀 더 큰 숫자를 확인을 했고 그렇죠. 그 상황에서 시장을 예, 올렸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황에서도 제가 볼 때는 예상치가 나왔어도 어쨌든 9.1보다 나왔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올랐다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8%대 물가 상승률은 사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센티멘털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CPI 관련돼서는 이제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9.1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8, 9, 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레벨 다운이 돼야 되는 거. 이제 네, 그렇죠. 고용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돌아갔기 때문에 한 이제 4%대로 좀 이렇게 레벨 다운이 되는 약간 그러한 어떤 부분까지 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CPI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과연 이제 주식을 좀 들고 가야 되나 아니면 팔아야 되나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시장이 한동안 하방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연준 인사들도 사실은 금리 관련돼서 좀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100BP를 주장한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어도 일단 기본적으로 물가가 높기 때문에 물가를 잡아야 된다는 강한 컨센서가 상당히 강한데 일단 저는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바닥을 찍었다라고 좀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8월 지금 잭슨홀 미팅 그다음 9월 FOMC까지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긴급한 상황은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사실은 이제 아마 CPI가 엄청 높게 나왔으면 잭슨홀 미팅이나 혹은 뭐 9월 FOMC 전에 긴급 미팅을 잡아서 금리를 올리네 만에 이런 아무래도 회의를 좀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최근에 보게 된다면 다시 50BP로 좀 선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시장에서는 뭐 물론 75BP, 100BP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시장의 컨센서스는 다시 9월 FOMC가 좀 50BP로 가는 좀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계속 역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계속 이제 자인스텝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도 상당히 좀 부담이 그렇죠. 되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우리나라 계속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한 번씩은 좀 숨 고르게 좀 기관을 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오늘 시장을 보게 된다면 훈풍이 불고 있긴 한데 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이제 옵션 만기일이라는 거. 네, 그렇죠. 오늘이 옵션 네. 만기일이기 때문에 막판에 좀 미룰 수도 있는 상황은 분명히 생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코스피가 지금 2500선을 좀 탈환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오랜만에 좀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는 상황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거의 최근 9거래일까지 지금 계속 외국인이 매수를 하다가 코스피에서 그러다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외국인이 좀 사고 팔고를 좀 약간 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2500선에 대한 우리나라는 저항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CPI 관련돼서 이제 물가 관련된 부분 분명히 피크아웃을 확실히 좀 찍었다, 확인이 네.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통해서 사실 인플레이션에 되게 연관이 있는 종목들 보면 뭐 이커머스나 이런 종목들, 유통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어떤 컨센서스가 다시 상향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좀 여지는 남겼다. 다만 인사들은 여전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FOMC까지는 9월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중간중간 나오는 데이터를 더 확인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롱으로 할지 숏으로 할지 어떤 그런 포지션을 정하는 건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제 주식의 비중을 좀 유지하거나 상향해야 되는 어떤 의견은 분명히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상향에 대한 의견들이나 이제 심리가 약간 바뀔 수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렇게 좀 올라가는 패턴이 나온다. 시장이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연준 쪽에서도 그런 뭐 강한 금리 인상 사인이 안 나오게 되면은 저희가 어떤 쪽으로 좀 투자 방향 잡아야 될까요? 업종이나 이런 거 보면. 사실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조선이라든지 그다음에 2차 전지가 상당히 좀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올라가는 쪽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보유자 영역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빠르게 좀 숫자가 나오면서 좀 올라가지 않은 섹터들을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섹터들이 저는 이제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메타버스, 아, 예. 게임, 작년에 그랬던 성장주들, 네, 게임 이런 쪽이랑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텔이 9월 행사를 하기 때문에 DDR5 관련주 정도? 그러니까 반도체 전체에 대한 부분 말고 그렇게 좀 일정 매매가 가능한 좀 이벤트가 있는 그리고 제약바이오를 좀 하반기에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확실히 올라간 것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많이 올라간 것이 어떻게 보면 디스카운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좀 보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또 이제 포트폴리오를 또 이제 옮겨가는 어떤 그런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런 거죠. 많이 올라서 어떻게 보면 좀 흔히 얘기해서 잡음이 나왔을 때 조정의 빌미가 좀 될 수 있는 것보다는 워낙 바닥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어떻게 보면은 뭐 금리 관련된 부분에서 좀 얘기가 나오더라도 그래도 하방 지지력이 좀 확보되는 그런 섹터들로 좀 이동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